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7월 21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자,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오늘 토요 경마는 자, 뭐, 일단, 1경주에서 7번, 10번, 준배당으로 4.5배짜리 기분 좋게 한 방 찍어 먹었고요. 다음에 4경주 과천 메인 승부였습니다. 제가 어제 금왕명장 말고 노리는 놈 하나 있다. 자, 2번마 원더풀 웰스였죠. 유승환 기수. 쌍식은 좀 아쉽게 뒤집혔는데, 9번, 2번. 금왕명장의 원더풀 웰스 한방 복승식 배당이 7.4배까지 내려갔어요. 7.4배짜리 쌍승식은 17.4배였고요. 그 다음에 제주 6경주에서 거의 999 배당이 하나 나왔죠. 백판짜리 5번마 번개왕자 쌍복 대가리 달러박스 대가리 넣고 6번마 선봉대. 야, 이걸 6번 선봉대, 10번 천하군자, 6번, 10번. 그러니까 5, 6이냐, 5, 10이냐, 주력이. 아, 째다가 5, 10으로 주력을 갔는데, 5, 6이 들어와 버렸어요. 88.6배. 거기에 4번 명품 3개까지. 선복승 38배. 88.6배. 거기에 선복 38배. 야, 그런데, 오늘 뭐 문자 받고 ARS 들으신 분들 후반부 중후반부에 메인 승부에 A급 승부에 멋진 거 한 방씩 때려놨는데 막 코차 1, 3착 2, 3착 한 방 한 방짜리가 야 아무튼 오늘 코차 1, 3착이 3개인가 4개인가 그랬어요. 혈압 오르죠. 그것도 완짱으로 때린 게 자, 아무튼 조금 부족한 면모를 보였는데 그래도 문자 받으신 분들 뭐 보견 사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뭐 나름대로 저보다 나 배팅하시는데 더 낫더라고요. 저는 복승하고 삼복승만 공략을 하기 때문에 뭐 쌍식이나 삼쌍승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겐도를 잘 맞춰갖고 적중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 저는 복승과 삼복승만 배팅을 합니다. 뭐 어떤 게 좋다고 따로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저도 가끔가다 우리 회원님들 중에 야 삼쌍승을 저렇게도 공략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깜짝깜짝 놀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조철의 회원님들 중에. 자, 아무튼 뭐 온라인 경마 시대이기 때문에 삼쌍승 배팅 제주껏 해서 먹는 것도 그것도 실력이죠. 자, 아무튼 토요 경마는 이렇게 끝났고요. 자, 일요 경마입니다. 자, 과천 246텐 부산이 246 비슷합니다. 거기에 과천 메인이 4경주와 6경주 과천 메인이 6경주와 10경주죠. 6경주와 10경주. 부산은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후반부 두 개씩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하루 전에 신청들 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좀 덥네요. 에어컨 좀 잠깐 켜겠습니다. 이게 날씨가 좀 후덥지근해가지고
자,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6번마 미스터 파워.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한 7번마 대명장. 자, 두 놈이 최저배당으로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다. 미스터 파워입니다. 문세영 기수. 직전 경기 인기 대가리로 팔렸어요. 인기 대가리로 팔렸는데 문세영이가 쥐어짰습니다. 앞에 붙여가지고 발주 잘 받아갖고 나오면서 쥐어짰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 바로 미스터 파워입니다. 오늘 이 크리솔메이트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죠? 얘보다도 못 뛰었어요. 얘하고 대길이가 됐던 그런 마필인데. 자, 암튼 6번 미스터 파워 실망스러운 놈이고 이 7번마 대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옥성이가 째리고 째리다가 전전 경주에 한번 쫙 입상을 해놓고는 직전에 바닥으로 밀려 있다가 추입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빨리 가면 한타 부족하고 늦게 올라오면 조금 탄력이 남고 뭐 그런 마필입니다. 이역 기수 선행마도 잘 타지만 추입마도 잘 타요. 하지만 뭐 6번마 미스터 파워보다는 7번 대명장을 조금 낮게 봅니다마는 아무튼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뚫려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6번과 7번 너희들은 딱 죽었다. 너희들은 딱 죽었다. 구멍수도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상대 마필을 해봐야 뻔한 상대들 나와 있잖아요. 6번, 7번. 그 외에 아나짜리 한 명, 한 놈까지 포함해서 첫 번째 승부처이니만큼 시원하게 달러박스 배당으로, 중배당으로 한방 여러분들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오늘 두 번째 승부처가 자, 과천 4경주입니다. 육군 1400 별정, 육군 1400 핸디캡입니다, 이거는. 레이팅 35점. 기복 마필들의 접전이고요. 자, 4경주. 이 9번마 명진불패죠. 직전 경주, 경기도지사배 대상 경주에 나가서 한번 뛰어봤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사이즈가 안 되겠구나 느꼈을 명진불패입니다. 그렇지만 요번 경주는 일반군으로 돌아와서 장철 기수로 바꿔놨죠. 송재철이보다는 장철이가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9번 명진불패가 있지만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9번 명진불패 어디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요놈보다 명진불패는 부러져도 요놈은 왔다. 요놈은 왔다. 전개가 우선한다 그랬죠, 제가. 전개가 가장 유리하게 빠질 놈.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좀더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가진 아나짜리. 자, 요놈을 놓고 9번마 명진불패 한방 때립니다.
명진불패가 부러지면 또 중배당이 나오고 있죠. 뭐 3번마 강철여걸도 있고요. 그죠? 7번 어메이징 룩도 있고, 8번 PNS가 있고, 안쪽에 1번 스트렝스도 있고, 뭐 요런 마필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언급해드린 마필 중에 한 놈이 최적의 전개 조건을 만난 요 놈을 놓고 명진불패다 일단 한방 때리는 조출의 두 번째 달러박 신고. 9번이 부러지면 보너스가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4경주 두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6경주, 10경주. 6경주, 10경주가 오늘 메인 승부 두 개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 레이팅 50점까지. 오늘 이거 또 문세영 기수인데요. 8번마 킹다이아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이놈을 제가 아무리 좋게 읽어주려고 해도 최근에 너무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이고 있다. 자,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20장. 현장에서는요, 아무리 불안하고 지랄이고 얘가 대가리 팔리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딴 놈들이 눈에 확 띄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세영이고 직전에 이빠이 조져갖고 4착입니다. 거기다가 요새 14조 이신영 마방에서는 뭐 2주 만에 출주시키는 게뭐 유행인지, 그죠? 또 2주 만에 출주를 했는데 별로 그렇게 좋아진 것도 없어요. 훈련지 모습도 그저 그렇고. 세영이가 참 동기이기 때문에 이신영 조교사 많이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마필들이 따라오질 않네요. 자, 8번마 킹다이아가 이게 인기 1위냐, 이게 인기 1위냐, 이건 찬스죠. 배당을 한번 째려봐야 되겠습니다. 킹다이아가 인기 1위다. 얘는 왜 안 지워지나. 잠깐만요. 아니, 킹다이아가 인기 1위다. 자, 이번 경주는 한번 예측권 20장으로 한번 때려봐야 되겠습니다. 킹다이아 불안하다 그랬죠. 여기는요, 얘는 방어만 갑니다. 방어 현장에서 여차하면 상태가 덜덜하면 아예 꺾어버릴 수도 있고요. 배당으로 갑니다. 배당으로 최소한 20배에서 요거는 킹다이아가 부러지면 한 50배 정도까지 예측을 하면서 작심하고 배당을 한번 노려봅니다. 또 뭐 푼수같이 문세위가 이럴 때 잘 타고 밀고 들어오면 그래서 방어라도 하고 가는 건데 방어를 하더라도 환수는 충분히 나온다. 자, 최근 아주 상태가 완전히 조시가 오른 상태가 변한 한 놈을 놓고 남들 안 보이는 아나짜리들 붙여가지고 첫 번째 메인 승부 무조건 상한가 한번 때릴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과천 마지막 승부처 10경주입니다. 경주. 오늘은 금요일, 토요일보다는 배당이 좀 덜 나오게 생겼어요. 좀 찍어 먹기도 좀 많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10경주인데요. 1등급 1400. 핸디캡 레이팅 95.
자, 오늘은 문세영이 장철이 두 놈이 많이 걸리는데, 7번마 글로벌 법에. 얘가 대길인데요. 대가리인데요. 딱 걸렸죠? 딱 걸렸습니다. 요번 경주는 혼전입니다. 무조건 혼전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두 번째 메인으로 한번 조지는 경주입니다. 7번 글로벌 보배는 최근 연속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최근 싸워왔던 상대들이 그닥 세지를 않아요. 이 도끼불패 같은 애들 여기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인기 1위로 팔린 게 도끼불패였던 그런 경주입니다. 바이스로이. 이게 이제 선행 가서 버티는 놈들한테는 결국은 따내질 못하고 2착, 3착 하는 게 답니다. 시시용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탔죠. 두번 모두. 쥐어짠 걸음이 그 정도다. 쥐어짠 걸음이 그 정도다. 자, 이번 경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는 한 마리 선물입니다. 뭐 조철의 징검다리 들어오시는 분들께 가끔 드리는 선물이죠. 자, 달러박스 한 놈, 거기에 또한놈 노리는 하나짜리가 바로 1번마 연희일출입니다. 덜 팔리죠? 7번 글로벌 보배는 받쳐만 간다 그랬습니다. 자, 1번 연희일출도 직전 경주 편성이 어딥니까? KNM배죠? 조상범 기수가 소리 없이 잘 탔어요. 라운포레스트에 이어서 4차. 이 레이드베이다도 오늘 일반 경기에서 우승한 거 보셨죠? 금요일 날. 지워졌는데. 부산 경마 중에서도 이 레이드베이다 우승했죠? 자, 이제 과천에서 KNM배 4차겠던 연희일출. 자, 요거. 배당마로 꼭 얹어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에 일단 우선 한 방은 연희일출에다 한방 때릴 겁니다. 7번마 글로벌 보배는 받쳐만 가는 놈이다. 여기까지만 여러분들께 오픈을 하고, 자, 마지막 경주 현장 예상까지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오늘 또 재밌는 게꽤 많은데 6개 경주인데, 자, 2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그중에 메인 승부는 4경주와 6경주고요. 자, 이제 과천 경마 싹 때려 먹고, 부산 경마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조철의 문자 신청해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첫 번째 승부처는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6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9번 아리드래곤이죠. 19조 김영관 마방 역시 19조는 19조다. 신마들 참잘 받기도 하고 잘 만들기도 하죠. 자, 9번마 아리드래곤이
이번에 뭘로 기술을 태웠습니다. 승군전이죠. 예, 승군전입니다. 거기에 완전 외곽 게이트로 밀렸습니다. 11마리 뛰는데 외곽, 승군전의 외곽이라. 물론 덩어리도 좋고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523kg짜리. 거기다 심도 차오르고 있는 것 같고. 직전 경주 아리따리했죠. 19조에서 이준호 태워갖고 쏠 건가. 말이 능력대로 들어온 겁니다. 자, 요번에는 뭘로 기술을 태웠어요? 이런 거 보면 참 김영관 조교사가 기수들 조정을 잘해요. 얘도 태우고, 쟤도 태우고. 19조 말 탈라고 안달이 나잖아요. 그죠? 그럼 19조 말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탈 수밖에 없죠. 좋은 말 얻어 탈라고. 그런 겁니다. 자, 9번 아리드래곤. 혈통이 라온 시리즈 혈통이죠. 머스킨맨. 혈통도 좋고요. 하지만 승군전의 조건이 조금 불안해 보인다. 그래서 이번 경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번 경주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는 제가 역상복까지 한번 노려본다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잘 챙겨가셔야 되는 마필이 바로 3번만 마스터 로드입니다. 요건 데뷔 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한구라 때려드렸던 마필이죠. 마스터 로드. 뭐 선입도 되고 선행도 되고 직전 경주는 이효 시기가 참 마음에 안 들게 말을 탔어요. 아, 선행을 출발이 좋았는데 아, 선행을 왜 양보를 해요? 그냥 조지고 나가야지. 그래서 절대보수에 마스터로도 한 방을 쥐져놨는데 3착밖에 못했어요. 이때 선행을 퉁 하고 튀어나갔습니다. 자, 3번만 마스터로드. 자, 배당판에서 또 조철이 이렇게 방송을 해놓으면 바람이 많이 불겠죠? 그래도 지금 현재 종합인기도로는 인기 한 3위나 4위 정도 됩니다. 내일 대길이로 뚫릴지도 모르겠어요. 아예 여러분들께 저는 3번 마스터로드 역상복으로 승부하는 김에 역상복으로까지 노리는 마필이 바로 3번마 마스터로드다. 마체는 뭐 그렇게 크질 않지만 상당히 근성이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앞에 가면 더 뛰고 이제는 따라가는 것도 다 적응이 돼 있는 3번마 마스터로드를 이번 경주는 노려야 된다. 자, 첫 번째 부산 승부처 이경주였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부산 메인 승부 4경주와 6경주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오랜만에 대가리 놓고 한방 예측권 20장 찍어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대가리들이 다 불안해요. 금요일, 토요일, 오늘 일요일도. 하지만 대가리가 또 확실한 거는 확실하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죠. 바로 1번마 벌마전사입니다. 요거 놓고 승부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자, 20장을 어디다 갖다 때리느냐? 걸림은 한 바가지죠.
자, 1번 벌마의 전사. 의심하지 마십시오. 뭐 인코스 2점도 있고 얘는 선행도 되고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그죠? 전개가 각질이 자유롭습니다. 출발이 다소 주춤해도 얘는 올라옵니다. 1번 게이트에서 출발점은 선행입니다. 뭐 그래봐야 10번 마 화랑신화 정도 파닥되는 거 있는데 11번 영광의 탱크도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고요. 자, 얘가 선행입니다. 1번 벌마의 전사를 놓고 남들 안 보는 허를 찌르는 한 방에 예측권 20장이 멋지게 한방 때리러 들어갈 겁니다. 뭐 이런 11번 영광의 탱크 같은 거, 대끼리 팔리잖아요, 얘가. 이런 애들 승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 안 보는 아나짜리에다가 예측권 20장 깔끔하게 한방 찍어먹기 들어가서 상한가 한방 때려 올리겠습니다. 4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다음, 부산 마무리.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자, 1등급 이제 1800 핸디캡. 1등급입니다. 1등급. 입상 가능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8번 말 럭키스트 걸 대가리 팔립니다. 자, 부산 6경주가 자, 오늘 파이널 두 번째 메인입니다. 상한가로 매조지를 해야죠. 상한가로 매조지를 해야 되겠다. 8번 럭키스트 걸입니다. 김영관 조교사는 19조 서승훈이 뭐 대가리 뭐 팔려라 팔려라 하고 있죠. 거기에 같이 뛰었던 6번 마 스타마타 얘가 최저배당으로 또 뚫립니다. 8번 6번 자, 8번 럭키스트 걸 직전 경주 우리도 대가리를 놓고 때리긴 했는데 캡틴 양키한테 여기는 지금 나오질 않은데 6마신 차가 좋습니다. 6마신 캡틴 양키한테 6마신 널널하게 캡틴 양키가 대가리를 쳤죠. 자, 그러면 3착을 했던 게 바로 스타마타입니다. 지금 6번 스타마타. 얘는 또 럭키스트 걸의 5마신 차이에요. 이런 애들이 둘이 대결이에요. 합이 11마신 차이가 났었는데 얘네 둘이 대결이다. 이 중간에 모각교도 하나 낍니다. 제가 분명히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얘네 둘이 손을 잡고 들어오는 그림은 그려지질 않는다. 자, 6번, 8번. 승부죠. 바로 승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조철에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자, 8번과 6번. 얘네 둘이 대끼리로 팔리든지 말든지 8번, 6번 대끼리 맞고는 너나 사세요. 완전히 날립니다. 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자, 요것도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전개를 풀어가기가 수월하다. 전개가 유리해졌다. 아주 최적의 조건으로 배당 낼수 있는 아나짜리 조철이 딱 잡아놨으니까요. 자, 마지막 부산 6경주 메인 승부.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1호경마 과천 246텐 부산은 246. 메인 승부가 과천 6경주 10경주, 부산은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일요경마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